예, 오늘 보여드릴 건 나이튼 개몽에서 나온 피그보츠 시리즈, 잠수함 시리즈 중에서 예, 잠수함 뭐 그런 뭐 하는 작업인 것 같죠? 예, 128피스고요. 예, 여기는 제주도. 저 뒤에 보이는 섬이 우도입니다. 예, 저기 우도인데 우도에 가시면 노란색 잠수함을 타실 수 있습니다. 돈은 좀 들지만 예, 비싸서 저는 못 타고요. 예, 이렇게 3인원으로 구성되는 제품인데 예, 아침에 일출 보고 나서 예, 상쾌한 마음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이제 어디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조립하다가 불룩 날라가서 X대죠? 짜자자잔. 별짓 다 한다. 놀러와서 우리 조카 연서랑 놀러와서 연서는 주무시고요. 다들 자고 저만 나와서 구경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칼이 없네 오늘도. 여기 와트. 오, 이상한 것도 있네. 이게 옛날에 샀었는데 연서가 한번 조립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어우, 설명서도 좀 기네요. 근데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 특집. 자자자자, 잘 보이는 곳으로 가라. 자자자자. 아, 많기도 하여라. 자, 사람 태울까요?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아직 하면 되겠네, 옛날에 하던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봐요. 얼굴이 어딨느냐. 얼굴이 얍실하게 생겼죠. 예, 여기 보시면 중국 사람들 무진자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 저기 뭐야, 어제 섭지코지하고 뭐 그런 쪽을 다녀왔는데 내가 중국에 와 있는 건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무진장 많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아, 거기다 좀 말투가 좀 상당히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죠. 자, 잠수목. 아, 얘는 잠수부구나. 뭐지, 끼운 상태에서. 오, 독특한 블록인데. 아, 나도 잠수함 타고 싶다. 잠수함 한번 타본 적은 있고요. 물론 뭐야, 이게 뭐야, 얼굴 끼우는 거야? 어떻게 끼우는 거야? 아하, 이런 식으로 헬멧식으로. 오호, 어제도 저기 바닷가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 있던데. 자, 그리고 뒤에다가 이런 거. 자, 짠, 짜자잔. 이 아저씨는 물 속에 있는 거고요.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아저씨는 저기 잠수함 안에 타고 있는 겁니다. 잠수 아저씨 만들고 발판이 또 있답니다. 오호, 역시 나이튼 거 대단해. 이게 한 3,4천원, 3,000원? 가격은 모르겠는데. 어이씨, 또 안 보여. 근데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해보시면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조급해집니다. 몇 번 해보니까. 근데 이것도 좀 뭐라 그럴까, 아이 뭐 이제 천천히 해, 천천히. 느긋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한테 너무 보여드리려는 그런 리더도 좋지만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방송 처음 찍으시는 분들은 막 이제 왠지 초조하고 막 갑자기 말 끊기면 뭐라고 해야 되나, 조립하다 막히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게 난감한데 그냥 편하게 마음먹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완성된 피규어인데요. 야, 이거 이때 바다에 넣어볼까? 자, 잠수 아저씨 서 계시고요. 조종사 아저씨. 피규어는 간단한 것 같네요. 얼굴. 조종사라서 똑똑하게 생겼네요. 손이 안 보인다. 아, 바닥이 검은색인데 검은색 부품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헷갈리기도 하네요. 발판, 저 뭐야, 부품하고 발판, 저 뭐 밑에 깔판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좋죠. 요런 거 제품일 때는 아마 이제 녹색 같은 거, 녹색 수건, 그런 거 있으면 딱 좋고요. 손 하나가 안 보인다. 하다 보면 나오겠죠.
맨날 그렇듯이 여기까지만 하고 손은 이따 합시다. 자,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에다가 기역자 두 개. 아, 야, 니네 날아가면 안 된다. 꽤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네가 가진 꿈들이 다 일출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노래는 넥스트의 헤이기서 소년에게 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너무너무 멋진 노래죠. 신해철 씨가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어제 뉴스에 보니까 무슨 뭐 생명이 뭐 위험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쾌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되게 좋아했던 가수고요. 옛날에는 진짜 아이돌 스타 부럽지 않은 분이었는데 나이 드시고 살 좀 찌고 그다음에 이제 락 같은 거 하시다 보니까 팬들이 많이 줄었는데 일명 마왕이라고 그러죠. 예, 되게 멋지신 분입니다. 좀 쾌차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에게서 소년에게 네가 가진 꿈들이 마법의 주문이 되어 너의 여린 마음을 자라나게 할 거야. 남들이 뭐래도 네가 가진 꿈들을 포기하려 하지 마 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른이 될 시간.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슬픈 거죠. 아, 끼우시고 이제 연결 부분을 한번 해보시게 해볼까요? 아, 근데 이거 아침에 조카랑 같이 조립하기로 했는데 혼나야겠다. 왜 삼촌 혼자서 했죠? 어제는 별걸 다 했죠. 그 저 뭐야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도 하나 조립해보고 배 안 저기 배도 하나 조립을 했었죠. 재밌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술을 먹고 있어서 배는 조카 혼자 조립하고 비행기에서 조립한 거는 아 아무래도 그 뭐야 비행기가 좀 좁잖아요. 저가항공으로 타고 왔는데 돈 없어서 좁아가지고 막 부품 떨어뜨리고 좀 개판이었죠. 어 근데 크기 괜찮은 것 같아. 이 피그보트 시리즈 보시면 꽤 괜찮더라고요. 왜 이것도 종류 여러 개 보여드렸죠? 싼 거 900원짜리부터 이거 한 2-3천원 할 것 같은데 구매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가격은 모르겠는데 제가 링크 주소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거기 뭐야 이거 어디서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요즘 솔직히 문방구에서 거의 구매 안 합니다. 문방구에서 있는 건 다 조립을 거의 해봐서 요즘은 인터넷이나 동대문 가서 구입을 하는데요. 스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칸짜리 맞네요. 인터넷에 구입한 거는 인터넷에 구입을 했다고 저기 주소를 남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야 동대문에 산 거는 제가 구입할 때마다 한 번씩 찍어서 보여드리죠. 에, 참고하시라고 신제품이 뭐가 나왔다 알려드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이거 어기 맞나? 어디까지야? 세 칸이니까 여기 맞네. 어, 크기 커진다. 노란 잠수함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봐요. 지금 온 사람들이 저 뭐야 은근히 잠수함을 타고 싶은 눈치인데 비싸니까 야 잠수함 타자 내가 낼게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전화 한번 타봐. 전화 한번 저번에 와서 한번 타봐가지고 그렇게 별로 이렇게 볼 건 없더라고요. 신기하긴 하긴 했죠. 일단 날 봐서 날씨 좋으면 또 아이 그러면 잠수함 안에서 이거를 조립했어야 되는데 잠수함선 봐야죠. 뭐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 했나? 여기까지 7번 했고요. 검은 거 두 칸. 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저 또라이 저 뭐하고 앉아있나? 자, 저는 돌을 닦고 있습니다. 돌 닦는 거죠, 뭐.
하나하나 조립해 가다 보니까 이거 또 구조가 상당히 좋은 게 느낌이 이거 레고 정품에 있는 거 아니야? 예. 짝퉁하고 정품의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짝퉁들은 보시면 구조가 상당히 좀 이쁘긴 해도 구조가 안 좋은데 정품들은 구조가 독특한 블록 있네요. 이런 게 야, 이런 멋진 데 앉아서 레고 조립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나는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네모난 방을 만들어 주네요. 뭐 하는 거지 뒤에다가. 아, 어제 밤에 또 찬바람을 맞고 좀 생쇼를 한번 했더니 감기 기운이 좀 있네요. 콧물이 질질. 아하하, 재밌다. 아, 설명서는 헷갈린다. 좀 자세하지가 않아서 잘 못 보시면 빠뜨리고 가는 경우가 많죠. 의자 블록은 조금 뻑뻑한 느낌. 어디야? 여기야? 그러나 구조는 아주 튼튼한 게 정품을 베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구조는 괜찮네요. 덮개 덮어주고. 오, 좋아, 좋아. 그리고 위에 두 칸. 오,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아, 충전을 어제 안 해놓고 자서. 이게 뭐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여기다 올리라고? 희한한 부품이 있나? 이거 딱 올릴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아, 얘 내가 잘못 꼈구나. 잘못 꼈네요. 정신을 차립시다. 이렇게 가운데로 가게를. 어째, 이상하다 했다. 자, 빨리 만들고 노란 잠수함 타러 가야지. 노란 잠수함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제가 본 거로는 제주도에 잠수함 타는 데가, 저기, 마라도란다. 앞에 보이는 섬 우도 가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악산 부근 쪽에도 있습니다. 송악산 뭐 저기 삼방산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아주 멋진 데인데요. 그쪽에도 노란 잠수함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잠수함인지 유람선인지 정확히 모르겠던데. 왜 또 안 보여? 짠 짜자잔 짜자잔 블록을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 귀찮아가지고 옷을 밤에는 뭐 나갈 일 있겠어? 하고 얇은 걸 입고 와서 낮에는 아주 편했는데 밤 되니까 춥네요. 검은 거 지금도 좀 춥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드디어 반을 완성했습니다. 뒤쪽으로 가볼까요? 자, 프로펠러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다음에 동그란 거 이놈을 이렇게 끼워주라고 그러네요. 요거를 그리고 동그란 거 요거를 세 개를 위에다 이렇게 박아주라고 그럽니다. 엔진 추진 기관인가? 조금 오늘 바다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저 뭐야 파도 소리는 조금 덜 들리겠죠? 들리긴 들리죠. 새소리도 들리고. 아, 추워라. 빨리 조립하고 가서 밥 먹고 우도 돌아가서 또 놀아야죠. 레고는 3개 갖고 왔는데 3개를 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2개 3개 밑에 보시면 돌도 그 도라로방 있는 그 돌이죠? 혐오함. 이거 뭐라 그러죠? 혐오함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자, 이렇게 만드신 걸 이쪽에다가 어허 좋아 좋아 멋져 멋져. 아, 두꺼운다. 이런
검은 거 하나가 안 보인다. 아, 검은 게 하나 어디 갔죠? 뭐 이따 나오면 끼죠 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아 여기 있다. 느긋하게 하려고요. 아, 여러분들도 그냥 조립보다는 오늘은 바다를 즐겁게 보시는 게. 오, 제주도 해녀, 그 해녀 아줌마들 싸우는 걸 봤는데 아우 시끄러워. 말 무진장 시끄럽더라고요. 거기다 그 사투리 방언에다가 할머니들 막 싸우니까 아우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네, 욕하는 게 아니고요. 좀 낯설어서 그렇죠. 네, 재밌더라고요. 남이 싸우는 것 같고 재밌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짠, 짜자잔, 짠. 이거는 뭐, 아! 바닥. 요거를 바닥을 네 개를 만들려고 그러네요. 다 만들었네. 다 만들었네요. 두 개.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피스가 많어? 이런 야외 할 때는 좀 작은 게 하는 게 낫죠? 큰 거 하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도 제주도 왔는데.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바닥에다가. 이렇게 네 개를 멋지게. 요건 이제 저거겠죠? 불을 밝히는 거겠죠? 바닷속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해 들어가시면은 안 보입니다. 깜깜하죠? 깜깜하기 때문에 불을 비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 비추시고. 자, 뭐, 이건 또, 이건 또, 뭐, 이런 게 있나? 아우, 이제 작업하는 도구를 만드네요. 물속에 수압이 엄청나게 높지요. 거기서 작업을 요걸로 한답니다. 끼워주시고, 요 앞에다가 작업 도구를, 오, 요것도 멋있어. 아, 위아래로. 아우, 콧물이 계속 나오려고 킁킁거리네.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셔서, 하나 더 만들려네. 새끼, 기왕이면 두 개 만들려고 얘기를 하지. 네, 이렇게 써. 위쪽에 하나 껴주시고, 아래쪽에 하나 껴주시고, 요것도 위아래다가. 짠, 짜자잔, 짠. 아, 이렇게 써. 팔을 이쪽에다가, 이거 맞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겠죠? 아, 오,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 너무 멋질 것 같아. 이렇게 하시고 사람을 태우랍니다. 조종칸을 태우려는데 얘 손을 아직도 발견을 못했네요. 아, 여기 있다. 아, 새끼. 똑똑하게 생겼다. 피규어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야. 손 들어. 손 들어! 조종하는데 태우시고요. 그 다음에, 물 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위가 있어야죠. 이걸 어떻게 껴주는 거야? 아하, 요 검은 거에다가 걸어주라고, 여기에다가. 자꾸 바퀴 빠져. 네, 이렇게 열고 닫고가 되네요. 피규어 들어있고. 와, 멋지다. 우리 연서가 보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부품들은 조금 부실해서 조금 떨어지네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피스가 많이 남았어, 아직도. 아셨어? 아, 이제 마무리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멋있다. 사자 갈기처럼. 짜자자자잔. 세 개 끼우시고. 하나 더. 노란 게 남지? 왜 이렇게 피스가 많이 남죠? 아, 이유가 있겠죠. 남는 이유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멋지게 데코레이션을 해줍니다. 장식한다고 그러죠? 장식,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한다고도 그럴 수 있고요. 자꾸 빠질래, 니네들? 누가 뒤에서 나를 보고 있으면, 아, 저 또라이 저 혼자 뭐하고 있지? 네, 이건 총인데요. 스프링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네, 이렇게 스프링 들어있어서 발사가 되죠? 요거 총, 이따가 끼우셨어.
이거 하나 둘. 으, 날라갔어. 그래, 제주도에 하나 뿌리고 가마.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장전해서 걸어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 뭐야, 저거 할 때 종종 봤죠? 밀리터리 시리즈, 군인들 할 때 뭐 고리 잡나? 아이고, 혼자 보고 있었네. 꽂아주시면 되고요. 뭐야, 여기다가 왜 동전을 넣어줘? 희한한 놈들일세. 이 앞에 빨간 거에다가 동전을 끼워주려나요? 동전을 끼워주고, 예. 그리고, 자,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해보자. 뭐, 보이는 대로 합시다. 자꾸 빠져라, 그래. 끼워주시고, 드름까지.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껴서서 아, 지하에 돈 따라가는 건가? 금을 발, 아, 그 탐사선 해가지고 이제 금화 같은 거, 네, 고적에 있는 거를 발견하고요. 물뱀, 진짜로 이런 게 있습니다. 물뱀 해가지고요, 뱀이 물속에서 헤엄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큐멘터리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피스가 좀 남는데, 이건 뭐, 아,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오, 좋아. 오늘 또 바닷가 특집으로 괜찮은 게 하나 나왔는데요. 아, 어, 좋다. 바다와 함께 보이는. 야, 남건 좀 빠져라. 아, 빠져주시고. 배경입니다. 아, 인나이트나서는 제품이고요. 아주 퀄리티 좋고요. 괜찮죠? 30분 걸릴 줄 알았더니 한 20분밖에 안 걸렸네. 야외에서 한번 좀 형편이 좀 열악한 편인데 괜찮네요. 그렇지. 어, 좋다. 조금 더 이쪽으로 와봐. 그렇지. 어, 바다와 함께하는 노란 잠수함 시리즈였는데요. 참고해보시고, 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놀러 오시면 이렇게 한번 여유롭게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 이렇게 돌리니까 더 멋있다. 짜자자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자잔. 어, 이게 제일 좋네. 이쪽에서 찍는 게. 사진이. 아무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